아마 2차 전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관심사가 전기자동차일 수도 있고, 관련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 호기심일 수도 있겠죠. 특히 지구온난화 이슈가 크게 부각된 요즘 들어서 수소에너지와 더불어 여기저기서 많은 기대감과 함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보면 이공계 출신들도 비전공자라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문과 출신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앞으로 2차 전지부터 수소 연료전지까지 커버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충분히 2차 전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테크 트립을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에 한참 추울 때 주머니 속에 핫팩 한두 개 놓고 다니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핫팩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으나 아마 제일 저렴한 방식은 철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핫팩을 잘라서 내용물을 보면 시커멓고 미세한 철가루가 대부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핫팩의 포장을 뜯으면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철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철은 중성의 원자보다는 전자를 내어주면서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산소와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높은 에너지 상태의 철이 산소와 결합을 이루면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환되므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열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이유로 리튬 메탈 역시 산소와 접촉하면 매우 빠르게 표면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고 리튬 옥사이드라는 산화물이 형성되며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발생되는 열은 철의 경우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에너지 상태와 낮은 에너지 상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철이 에너지 상태가 산화철보다 높다거나 리튬의 에너지 상태가 리튬 산화물보다 높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2차 전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리튬이 가지고 있는 최외곽 전자입니다. 리튬 원자는 원자번호 3번으로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2개는 핵과 단단히 결합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의 전자가 바로 최외곽 전자입니다. 그런데 리튬은 주기율표 1족에 속하는 소듐이나 포타슘 같은 다른 금속 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최외곽 전자를 띄어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리튬으로부터 최외곽 전자를 떼어내게 되면 리튬은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되며 더 이상 중성 상태가 아니므로 오히려 안정성이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산소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산소는 오히려 전자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리튬 원자는 산소 원자에게 전자를 주면서 양전하를 띠고 대신 전자를 받아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와 바로 붙어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보자면 산소는 6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고 최외곽 전자 8개를 선호하는 옥텟트 룰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하나의 리튬 원자로부터 전자를 하나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리튬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의 비율로 전자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결과물은 리튬 옥사이드라는 리튬 산화물이 형성이 됩니다. 위에 설명한 것들을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리튬 원자에서 각각 하나씩의 최외곽 전자를 한 개의 산소 원자로 넘겨주면서 리튬은 플러스 1가로, 산소는 마이너스 2가로 변화되면서 리튬 옥사이드를 형성하며 전체적으로는 중성적 성격을 띠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리튬이 가지고 있던 매우 불안정한 최외곽 전자, 다르게 표현하자면 에너지가 매우 높은 상태의 최외곽 전자를 받아들여 안정화되고 싶어하는 산소 원자에게 넘겨줌으로써 리튬의 에너지가 높았던 전자는 새로 형성된 리튬 산화물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면 폭포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은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며 그것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낮은 위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이 낙하하면서 그 위치 에너지는 우렁찬 폭포 소리와
물과 물의 마찰에 의하여 열로 변함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폭포는 잘 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높은 폭포 위에 위치한 물 분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폭포 위에서 물이 떨어질 때 폭포 아랫부분에 터빈을 설치하면 물의 위치 에너지를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으며 그것으로 제너레이터를 돌리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에너지의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변환될 때 장치에 따라서 단순히 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리튬이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산소로 흘러들어갈 때 리튬과 산소 사이에 놓여있는 전기선을 타고 흐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선 가운데 아주 미세한 전류에도 불이 켜지는 LED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선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자는 리튬으로부터 산소로 흐르게 되며 그 과정 중에 LED를 켤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낙하하는 물이 터빈을 돌리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리튬과 산소 대신에 배터리를 그 위치에 놓게 되면 아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충전된 배터리의 음극은 리튬으로 채워져 있으며 방전되면서 리튬의 최외곽 전자로부터 방출된 전자는 전선을 타고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그 전자는 LED를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튬과 산소의 반응에서 산소가 마치 배터리의 양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분해해 보면 그 유사성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전자를 방출하는 음극은 그래파이트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리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를 받아들이는 양극 물질은 산소 대신 몇 가지로 이루어진 금속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음극과 양극이 마음대로 만나서 전자를 방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분리막이 음극과 양극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음극과 양극 사이에 리튬이 손쉽게 양복할 수 있도록 리튬 이온을 포함한 전해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왜 이런 재료들의 변환이 필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기율표에서 1족 혹은 2족에 속하는 금속의 최외곽 전자를 이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결핍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활용하여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커버할 수소연료전지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비록 금속은 아니지만 주기율표 1족에 속하는 수소의 높은 최외곽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